우리의 오랜 주식이던 쌀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서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.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의 한 대학가 점심시간. 오늘 점심 샌드위치로 해결하나 보네? 네, 저희 시험인데요. 지금 공부하러 가야 돼요. 죄송해요. 아, 그래서 샌드위치를 네. 사는 거예요? 네. 무얼 먹을진 놓고 한판 토론을 벌였다던 이 학생들이 선택한 메뉴는 짬뽕과 짜장면. 아, 평소에 면을 되게 자주 먹어요. 거의 점심 때는 한 달에 20번 이상은 면을 먹는 편이에요. 학생들 입맛 따라 식당 메뉴도 달라져 전통 밥집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. 근데 학교 주변에서는 확실히 밥 종류는 좀 덜 먹는 편이긴 해요. 오히려 밥이 없어서 밥을 찾게 되고 있는데 지금. 맞아. 보릿고개 세대도 식성이 변했습니다. 뼈다귀 해장국을 먹는데 밥은 맨 뒤로 밀립니다. 아예 밥 뚜껑을 열지 않고 고기부터 집중합니다. 간식이나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 경제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쌀 소비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. 사람 수대로 공깃밥을 시키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. 더 추가로 주문한다 그래도 뭐 라면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당면 이런 종류 떡볶이 이런 종류를 시키지 이제 밥은 많이 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줄어든 쌀 소비량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쌀 포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. 4인 가족이 집어든 쌀은 5kg짜리 소포장. 용량이 점점 줄어 1kg짜리 포장쌀까지 나왔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62.9kg.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